전라남도 서쪽에 7개의 산봉우리가 섬으로 솟아 있는데 영광과 섬 사이의 바다를 일컬어 칠산바다라 부르고 있습니다. 먼 옛날 칠산바다는 조천이란 이름의 육지로 일곱 고을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중 한 고을에 마음씨 착한 장생원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남루한 차림의 과객이 찾아와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하였습니다. 비록 의복은 초라하였지만 어떤 신분의 사람이라도 자기를 찾아온 사람은 친절히 대접하라는 문전 나그네 흔연대접이란 말을 되새기며 장생원은 그를 정성껏 대접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과객은 하룻밤 신세 만지고 드릴 것이 없으니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머지않아 조천고을이 바다가 될 터인데 그 시기는 산봉우리에 있는 돌부처의 코에서 피가 흐른 뒷날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말이 진실이라면 천여 명에 가까운 조천고을 사람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이어서 장생원은 너무 놀라 어찌해야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과객은 자신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미리 대비한다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이란 말만 남긴 채 떠나가 버렸습니다. 과객이 비록 행색은 초라하였으나 눈빛과 행동이 범상치 않았기 때문에 장생원은 그가 말한 것이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미리 목숨을 부지할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이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고을 전체로 퍼졌는데 사람들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며 장생원을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비웃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생원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날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산에 가서 돌부처의 코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같은 고을에 마음씨가 고약하고 심술궂은 백정이 살고 있었는데 그 역시 장생원의 이야기가 허황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를 놀려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백정은 그날 잡은 소의 피를 가지고 아무도 몰래 산에 올라가 돌부처의 코에 바르고 내려왔습니다. 이튿날 아침 장생원이 산에 올랐다가 돌부처 코에 피가 흐르는 걸 보고 깜짝 놀라 불이 나게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어젯밤 돌부처가 피를 흘렸으니 오늘이 가기 전 큰일이 날 것이라고 생각해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린 뒤 식구들을 데리고 뒷산으로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말을 믿지 않았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고을 원님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육방 관속들은 장생원이 민심을 현혹하였으니 잡아와서 곤장으로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원님은 그동안 들려왔던 소문과 평소 장생원의 인품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살고 싶은 자들은 그를 따라 빨리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였습니다. 관속들은 원님도 같이 미쳤다고 비웃었지만 그는 서둘러 장생원의 뒤를 따라 산으로 향했습니다. 앞서 산에 오르던 장생원이 산등성이 부근에 이르렀을 때 소금지게를 작대기에 괴어놓고 앉아있는 소금장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장생원은 그에게 이곳은 곧 바다가 될 터이니 더 높은 곳으로 같이 올라가자고 했는데 소금장수는 지게를 받쳐둔 작대기 밑에까지만 바다가 되니 그만 올라가도 된다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장생원은 기이한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그의 말대로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 앉아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한 발 늦게 출발한 고을 원님까지 그곳에 이르자 갑자기 천지가 진동하듯 천둥번개가 치고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점점 밀려들어 마을을 순식간에 삼키고
산까지 물이 차올랐는데 신기하게도 소금장수의 말처럼 지게 작대기 앞에 이르자 더 이상 물이 차오르지 않았습니다. 장생원의 말을 믿지 않았던 마을 사람들은 그대로 바닷물에 잠겼고 일곱 개의 산봉우리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일곱 개의 섬이 되어 오늘날의 칠산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